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이렇게 앉아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부터 저희가 또 어마무시한 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니 총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짜잔! 맞습니다 여러분들, 바주카입니다. 바주카. 원래 저희가 이게 있었잖아요. 저희 물총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딱 쏘는 그런 거였죠. 이제 물총이 아니라 바주카, 그래서 여기 뚱뚱이 다트를 발사를 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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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얘가 리얼이네. 어, 뭐야. 여러분들, 다트가 얘는 이색입니다. 요 보라색깔 연보라 아주 예쁩니다. 에? 두 개 줘요, 두 개. 세 개 줬어야지. 두 개밖에 안 줘요. 그니까. 어, 얘는 뭐 그러고 뭐 묶여있지도 않네? 야, 너프 이거 슬슬 만나가는 건가?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있어. 포트나이트 아, 로고. 아니, 요 비닐. 비닐 로고 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흔들 때 느낌이 얼마나 좋은데. 걸어, 걸어. 아. 와, 이게 뭐지? 가늠 잘 걸려. 가늠 좌야? 네. 이거는? 쇠. 맞겠죠? 이거 틀리면 댓글에 시연님. 시연님. 그거 가늠 자가 아니라 가늠 샌데요 이러면서 댓글 오지게 달린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뒤에 끼워주시면 돼요. 와. 단단하네. 그러고. 에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 우리 동안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파워를 한번 봐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쉽게 이 우리의 이 파워 측정기 스카우터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그 인터넷 강의 듣고 있어가지고 쏴봅시다. 오! 오! 뭐야 뭐야? 야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세요? 아니 뽕 뭐야? 시현아 너 쏴봐. 와. 별거 없어요. 아 뭐야. 가겠습니다. 와. 오. 자 갑니다. 일산 한 대 맞아. 아, 아 세연이 없으니까 이제 저예요? 아. 아. 제가 주먹을 한 대 친 거 같은데요? 아 뼈를 자 그럼 두 번째 총은 라이벌 머큐리입니다. 라이벌 엣지 시리즈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도 처음 들어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지 빠르게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구성품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트 뭐 이런 거 있고 여기 뭐 또 요상한 거 있고 판때기를 줍니다. 여기에 맞춰보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라이벌 머큐리인 거죠. 아 나 이 너프 이거 맨날 아 나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이거 입는 거 너무 싫어. 이거 진짜 요게 바로 이제 라이벌 머큐리입니다. 권총이겠지? 네. 맞아요? 딱 봐도 권총이지. 이거 안 또 권총 아니야? 또 이걸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맞춰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건가 봐요. 아 이거 아, 앞뒤로 아, 이거 해주고 그걸 여기다 끼우는 거. 아 내가 안 해볼 수 있나 봐요. 뭐야? 이거 설명서 안 봐도 알겠네. 오 유시혈. 어 선생님. 어, 거꾸로 끼우셨잖아요. 어 레버 안 해보셨나? 안 해보셨나? 아 레버 안 해보셨나?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딱 맞는 순간. 야 이게 얼마일까? 이게 한 만 원 했겠지? 이게 한 15,000원짜리라 보거든? 야 이거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데 여러분들? 가성비 갑인데요? 그러니까 가성비 너무 좋은데? 이게 또 기가 막힌 총이 왜 그러냐? 이 손잡이 있죠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게 볼트 액션이에요. 배려돼줬네요. 여기도 낄 수 있어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배려해가지고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할 수 있고 이걸 또 풀른 다음에 여기에 끼우게 되면 왼손잡이도 여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다트 같은 경우에는 얘를 땡겨.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총알을 넣어주면은 총알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몇 발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게 투명으로다가 기가 막히는구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착 땡긴 다음에 발사를 하는 거죠. 자 갑니다. 술 두고 고! 에임 필요합니까? 목표를 포착했다. 유시현 씨 데미지 어때요 이거? 아 일단은 굉장히 나쁘네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다. 터지도 않네.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자 그렇게 넣어.
고 넘기고 표정 불안. 잘못은 고하시오. 어, 저도 잘못할 게 없는데요. 제가 시키. 어 뭐야 이거. 뭐야? 엥? 주사 맞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총인데 이건 이제 총이 아니라 파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끼는 총이 따로 있습니다. 네일바이터에 끼는 총입니다. 근데 사실 파츠이기 때문에 꼭 이 총에 낄 필요는 없는데 이 총에 끼는 그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츠의 이름은 줌앤 둠입니다. 둠은 둠 약간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둠은 그럼 둠은 말 그대로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럼 가까이 봤는데 종말이란 거예요? 이게 제가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어 잘하신다면서요. 잘 쓰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이 네일바이터랑 굉장히 컨셉이 딱 맞죠? 색감까지 딱 맞고 총알 다트 8발을 같이 줘요. 그래서 다트 8발을 여기다가 끼우시면 됩니다. 예비 다트인 거죠. 그래서 개머리판 그리고 이건 총구 앞부분에 담은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개머리판인데 이 개머리판은 특징이 뒤에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그냥 다트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꽂은 거고 얘를 네일바이터 뒤쪽에다가 착! 이야 좀 멋있어졌죠? 이 앞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해. 봐봐. 오! 뭐요? 오? 이게 연장이 돼. 아 그래서 줌 같은데요? 카메라 줌할 때 이렇게 하잖아. 아 그래서 줌인가? 오 약간 느낌 있어. 착 착. 자,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착 이제 쏘기 전에 약간 줌 착.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총을 쏘게 되면 봐봐요 여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이 네일바이터의 총이 상당히 좋은 총이 아닙니다. 타면 후회할 총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다? 이 파츠도 굳이 살 필요는 없단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파는 모듈러스 총에다가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아. 그리고 이제 총알 다 썼다 그러면 탄창 딱 빼가지고 이렇게 착 걸쳐놓고 좀비가 오고 있어요. 물린받은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도 이제 파츠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윈 슬라이스라는 파츠입니다. 따로 또 끼는 전용 총이 있어요. 요게 이제 얘의 총입니다. 그래서 다 끼게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의 총이 되는 거예요. 이 스크랩엔저 총이.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 개머리판도 없고 앞에 총구도 없고 밑에 다는 레이저 사이트 그것도 없습니다. 이 투윈 슬라이스만 한번 달아볼게요. 그래도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거 엄청 멋질 것 같은데. 그니까 이거 파츠 자체가 너무 멋있어 보여 얘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톱니가 두 개가 이렇게 오거든요. 약간 탑블레이드 느낌 나면서. 아 요즘 베이블레이드인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파츠가 이렇게 두 개가 더 같이 오는데 여기에다가 톱니를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여기다 끼는 거고 이것도 여기다 끼는 거잖아. 여기 아 들어간다. 와 이거라고? 오, 오바지 이건 아니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 트윈 슬라이스 솔직히 저희가 굉장히 기대했던 파츠거든요. 근데 손으로 돌리고 있어요. 돌려? 이렇게 톱니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자 한번 돌려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왕왕 하면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제일 어이없는 거는 여기다 이거 이렇게 달아놓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생각해. 아 그러네? 톱니 앞에 다 막혀있네? 뭐야 이거. 아 진짜 좀 그러네요. 이거 원래 여기 뚫려 있어야 되잖아. 앞에 톱니로 막 이렇게 뭘 하려면. 어 굉장히 쓸모없는 파츠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표창이었어? 아, 예, 예. 아 톱니가 아니었네. 빼서 던지는 용이었구나. 이렇게 던지는 게 어휴. 아유 치아라 치아라. 아유.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제품 두 종과 그리고 새로운 파츠 두 개를 같이 와봤는데요. 솔직히 라이벌 엣지 시리즈 이번에 나온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포트나이트 바주카 요건 이제 해외에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트 같은 데서 사기는 조금 어려운 총이라서 저는 머큐리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파츠 같은 경우에는 줌앤둠은 괜찮았는데 이제 트윈 슬라이스는 슬라이스는 시킬 수 있을까나?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